예, 작년 7월에 제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스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그 규모가 있어 보이고 잘 하실 것 같아서 이 부에나 파악이 좀 가까운 지역이라 제가 내려와서 하종철 실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학점 따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강의 뭐 그다음에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페이먼트였어요. 제가 사실 한 번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편리한 페이먼트 시스템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제가 카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 하시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부교재 학원에서 만드신 부교재 그다음에 와일리 주교재 그 조금 특별하다 그러면은 와일리 테스트 뱅크 2011년을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 덕이 좀큰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강사 자료실이나 그 시험 준비 자료실에 보면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읽어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에 한 100문제 정도는 꼭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듈별로 매일매일 일정 양을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와일리 문제가 한 4,0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문제 정도 풀면 한 40일이면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을 세우셔서 그걸 꼭 지키려고 뭐 하루에 꼭 못하더라도 다음 날그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풀다가 모르는 부분은 또좀 확실하게 스스로 체크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게좀 많이 주요 한것 같습니다. 예, 과목별 공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뭐 교재, 부교재, 와일리 테스트 뱅크,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자료, 그다음에 강사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했고 또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비스크. 비스크는 그 레귤레이션하고 그리고 BNC 그두 과목만 그 비스크를 별도로 사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와일리를 두번 정도 두세 번씩 다 풀었습니다만은 그 일부 제가 그 릴리스트 퀘스천을 보고 나서 사실 좀 와일리에 대한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와일리를 열심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스트 퀘스천을 잘풀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묻는 패턴이 틀려요. 그래서 그 패턴이 그좀 비슷한 책을 고르다 보니까 비스크가 아무래도 릴리스트 퀘스천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스크를 공부했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그 리뷰라고 있습니다. 와일리에. 지금 저희들은 퀘스천만 하고 있습니다만, 발륨원에 보면 리뷰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레귤레이션, 특히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오딧 중에 조금, 좀, 뭐라 그럽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직접 규정을 찾아봤어요. 그 와일리 리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했다는 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그 IT는 직접 제가 인터넷 서치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IT에 있어가지고 뭐 해킹의 종류라든지, 그 컨트롤, 뭐 체인지 컨트롤이라든지, 뭐 각종 컨트롤 문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좀 찾아서 스터디도 하고, 나름 정리를 좀 해봤던 거, 뭐 그런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조금 교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끝나고 나니까 사실 그분들하고 다시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좀더 교재를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제가 집이 좀 멀어가지고 여기 스터디 그룹은 못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좀그 스터디 그룹도 만드셔서 그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스 학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뭐 별다르게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CPA는 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기업체에서 금융 분야에도 있었고 회계 분야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그 CPA 공부를 직접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광범위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 회계 부서 아니래도 여기 뭐 금융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포 같은 미국 현지 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조금 나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또 거꾸로 제가 겪어왔던 어떤 경험을 같이 살려서 나중에 그 제가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몇 군데 인터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 사정이 힘들고 또 제 나이로서 엔트리 레벨 들어가기도 힘든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또 역으로 또 특별하게 저에 맞는 그런 또 분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PA 자격증은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분야로 계속 나가려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러면은 CPA 자격증을 유지하고 그쪽 분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PA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CPA로 뭘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은 뭐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반적인 얘기하고 저희들이 직접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좀 별개지 않나.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미래라든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지 지금부터 뭐 CPA가 되면 내가 아무것도 뭐 될 수가 없니 뭐 월급이 적니 고생만 하고 뭐 비전이 없고 뭐 한인타운에 늘린 게 CPA고 이런 말은 사실은 CPA를 좀 깎아 내리려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사실 CPA 공부를 하기 전에 굉장히 그 CPA라는 직업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거를 꼭 해내겠다 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